안녕하세요. 이제 2007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다나와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나와에서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히트 브랜드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는데요. 히트 브랜드는 다나와 입점 쇼핑몰의 실제 판매량과 리서치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정됩니다. 2007년에도 많은 제품들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제품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 하반기 PC 완제품 부문은 PC 부문과 노트북 부문으로 선정되었는데요. PC 부문에서는 다나와 표준 PC가 선정되었고요. 노트북 부문에선 HP의 HP 비즈니스 210B가 선정되었습니다. PC 주요 부품 부문은 컴퓨터 본체에 해당하는데요. CPU 부문에선 인텔의 코어2쿼드 Q6600, 램 부문에선 2K 메모리의 2K DDR2 1기가 PC2 6400 메모리가 선정되었습니다. 메인보드 부문에서는 인텔은 아수스의 POK로, AMD는 제이시언의 기가바이트 GA-MA69G S3H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픽카드 부문은 엔비디아사의 EMTEC GeForce 8600GT 제논 본좌 익스트림 오버에디션 256MB 잘마니, ATI는 앱솔루트의 HIS 라데온 HD 2600XT IceQ 터보 256MB가 선정되었습니다. 하드디스크 부문은 시게이트사의 시게이트 사타2 500기가 ST3500-320AS, 광학 드라이브 부문은 LG전자의 DVD 멀티 GSA H58N, 파워 서플라이 부문에서는 스카이 디지털의 파워스테이션 2, PS2 400 NS2가 선정되었고요. PC 주요 부품 마지막으로 케이스 부문에서는 GMC의 R2 토스트가 선정되었습니다. PC 주변 기기 부분은 본체를 제외한 중요 부품인데요. 모니터 부문에서는 BTC 정보통신의 제우스 7000 240MA 8FD, 키보드 부문은 아이락스의 아이락스 KR6170X 슬림 블랙 콤보가, 마우스 부문은 마찬가지로 아이락스의 아이락스 무선 RF 7550 옵티컬 마우스 블랙이 선정되었네요. 또한 복합기와 프린터 부문에서 복합기 부문은 HP 오피스젯 프로 L7580 잉크젯 복합기가, 프린터 부문은 역시 HP의 HP 900 잉크젯 프린터가 선정되었습니다. 멀티미디어 및 네트워크 부분은 컴퓨터를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멀티미디어 부분에서 TV 카드 부문은 디비코의 퓨전 HD TV5 USB 나노가, 디빅스 플레이어 부문은 디비코의 티빅스 PVR M4110SH가 선정되었고요. 스피커 부문은 브릿츠의 브릿츠 BR4700P 플러스가 선정되었습니다. 네트워크 부분은 유선과 무선으로 나눠 선정이 되었는데요. 유선 램 부문은 EFM 네트워크의 Q204가, 무선 램 부문은 역시 EFM 네트워크의 Q504가 선정되었습니다. PC 관련 외부 기기 및 노트북 부분은 외부 저장장치 관련 제품과 동영상 플레이어 및 완제품 형태인 노트북인데요. 저장장치인 USB 메모리 부문에서는 스카이 디지털사의 스카이 드라이브 X2 라포트 SLC 2GB가, 플래시 메모리는 디직스사의 디직스 CF 4GB 300X 리미티드 에디션이, 외장 케이스 부문에서는 세로텍의 QT 슬림이 선정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07년 하반기 다나와 히트 브랜드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히트 브랜드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라고요. 함께 진행되고 있는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연말 연시 다나와 히트 브랜드와 함께 더욱 즐겁고 알찬 쇼핑 즐기시길 바라고요. 2008년에도 다나와는 더욱 좋은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